그냥 동네 경찰이야. 쉽게 얘기해서 동네 경찰이 무슨 말일까요? 동네 일에 다 참견하고, 그리고 거기서 지가 중심이 돼야 돼. 지가 역할을 다 분담시켜야 돼. 이렇게 당신은 이거 하고 당신은 이거 하고, 그지? 어디 가서 일하잖아. 저 절에 가서 저 국수를 이렇게 놓아주는 걸 한다고 쳐봐. 점심을. 그럼 거기서 통반장을 지가 해야 되는 거야. 당신은 국수 끓이는 거, 국수를 가져오는 거라고, 당신은 국수 끓이는 거 하고, 당신은 갖다 주는 거 하고를 지가 다 통제해야 돼. 이게 평관이에요. 그래서 카리스마가 많은 거야. 카리스마가 가장 강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 멍석 펴놓으면 안 해요. 즉, 내가 빗자루를 딱 들고 청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야, 거기 좀 쓸어라 그러면 에이씨 안 해요. 팽개치고 안 해요. 진짜야. 아주 웃긴다고 이게. 제멋대로란 얘기지, 제멋대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야. 이게 보이면. 그죠? 그럼 뭐부터 얘기해야 돼? 제일 강한 거부터 얘기하면 되지. 아니면 제일 첫 번째 나온 거부터 얘기하면 되지. 그죠? 제일 첫 번째 천간이 제일 먼저 보이는 성격이거든. 그죠? 요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지는 게 싫다 그랬잖아. 여기가. 아, 여기는 승부사 기질이 있단 말이야. 아까 겁재하고 똑같죠? 겁재는 이제 요거잖아. 요거. 요거. 승부사 기질이 있는 거야. 승부사. 그래서 둘은 도박하면 안 돼. 왜냐하면 집 걸고 이제 남은 게 없잖아. 진짜 마누라 걸어요? 아, 마누라 걸을 인간이 있어. 아니, 내 주변에 있다고. 있었다고. 에? 아니, 그건 뭐야. 젊었을 때지. 그러니까 그 인간을 내가 그 여자를 본 게 내 나이가 50이 넘었을 때니까. 그 여자의 옛날 남편이 도박사였대. 도박에 미친놈이야. 근데 돈을 어디다 갖다 숨겨놓잖아? 기똥차게 찾는데, 하여간 어디다 숨겨놔도 뭐 바닥이고 어디로. 하여간 밤중에 와가지고 돈을 찾아가지고 다시 나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돈이 하나도 없이 없어졌대. 그래서 이혼을 했거든? 그 여자랑? 이혼을 했는데도 또 와서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응? 그 놈이 걸은 건 아닌데 그 여자를 이제 조폭 두목쯤 된 놈이 좋아했어. 그 여자를.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내가 그럼 3년 동안 너랑 살 테니까 그 새끼 그 옛날 남편 그 새끼 내 옆에 얼씬 못하게 해달라고 조건을 걸었어. 그래가지고 그 조건대로 딱 잘린 거지. 잘린 거지.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누구야? 제일 무서운 게 주먹이야. 조폭이 제일 무서운 거야. 이 세상에 모든 그래서는 주먹 쓴 놈이 이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그 저 시라손이라고 아시죠? 시라손이. 시라손이하고 시라손이가 걔는 혼자 다녔어요. 여기 남한으로 내려와서도 패거리란 만들고 혼자 다녔어. 그러다가 이정재란 놈한테 이정재 패거리한테 당했지. 맨날 정재야 그리고 와가지고 돈 좀 뜯어가고 그랬는데 알아서 줬는데 한번 올 걸 알고 이 새끼가 40명을 준비시킨 거야. 진짜로. 그래가지고 원래 걔가 한 30~40명은 1대1로 붙거든 걔가. 근데 이게 도망치면서 막 싸우면서 도망치다가 여기를 한 대 맞은 거야. 도끼로.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가 불편해져가지고 아작이 났는데 딱 남은 게 왼쪽 무릎만 살았대. 안 부서지고.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있는데 옛날에 저한테 형님 해둔 놈이 하나 찾아와가지고 형님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야 왼쪽 무릎만 날고 나 아작 났다 그러니까 저 뭐야 아령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부셨다는 거 아니야. 하도 무서워서. 그래 그래서 걔는 살았잖아. 그래도 실화순이는 다 죽었잖아. 그 박정희 때 다 죽였잖아. 그냥 이 조폭 들어가지고 이정재도 교수형 다 교수형 당했어. 그 살은 게 누구야? 김두한이하고. 김두한이 왜 살았을까? 응? 김두한이 그래도 조금 좀 낫다고 해서 살려줬나 보지 뭐. 그리고 유지광이 하나 살았고 이성순이 살았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 다 죽였다니까 진짜. 정화 차원에서. 아무튼 이제 그런 거야. 그래서 요런 거고, 그 다음에 요건 또 하나가 이런 거 있어. 여자를, 배우자를 구할 때는 자기랑 똑같은 걸 골라고, 같은 걸 고르고, 여자를 고르고, 거기한테 또 지 갑질을 하는 거야. 얘가 원래 갑질의 최고거든. 그런데, 저랑 똑같은 여자를 고르면 지도 갑질하는 여자잖아.
그럼 거기다 갑질하니까 여자가 들어 안 들어? 똑같이 맞붙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편관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또 갑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깨지지 안 깨져? 그치? 아, 요거 하나 안 했네. 여기 상관에도 그런 게 있어. 상관은 이도령이나 백마탄 기사를 딱 골라요. 이걸 골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는 방자고 얘는 마부였어. 응? 아, 진짜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도령 특성의 한 두세 가지가 맞으면 지 마음대로 이도령이라고 해놓은 거야. 응? 지 마음대로 이도령으로 생각하고 올인을 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개 중에 3개만 이도령이고 7개가 방자야. 응? 진짜야. 똑같아. 이렇게 돼. 그래서 고르는 눈이 되게 없어. 상관은. 상관이 제일 고르는 눈이 없어. 그러니까 상관이지. 그치? 꿈꾸다시피 골라. 그리고 음식도 상관은 맛없어. 식신이 맛있지. 음식을 잘 못해. 상관은 뭐 어떻게 한다? 상관은 레시피만 딱 해야 돼. 창의력으로 발휘했다 그러면 맛 하나도 없어. 여기는 레시피만 해야 되는 거야. 응? 진짜로. 상관이 컴퓨터 뭐야, 이게 저 홈페이지를 진짜는 열심히 잘 꾸며. 남들이 보잖아? 멋 없어. 응? 똑같아. 아니, 저 내가 진짜 저기 뭐야. 그 32살? 2살인가 3살 된 애였는데? 걔가 학생이 왔어. 이혼하고. 걔 나한테 그 저기 내가 안 해줬으면 걔 이혼한 거 무효될 뻔했잖아.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를 해야 돼. 이혼 신고 안 하면 꽝이야. 넘어가면. 에? 내가 얘기해서 너 이혼 확실하게 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했대. 그러면 동사무소 신고를 했냐 그랬더니 안 했대. 근데 날짜를 따져보니까 그날이야. 에? 빨리 가서 오늘은 수업이고 뭐고 빨리 가서 신고부터 하라 그랬어. 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 소송을 갖다가 한 거야. 그 여자가 지가 소송을 내서. 근데 걔도 그렇더라고. 턱이 빠졌는데 그 남편 새끼가 골프채 휘둘러가지고 턱이 나갔다는 거 아니야. 그지? 살고 싶겠어? 그지? 근데 걔가 상관이 강하겠지. 그지? 분명히 상관이 강하잖아. 근데 뭐랬다 내가 그랬어. 한번 김밥을 싸왔어. 자기 딸이 학교 갔는데 뭐 소풍에서 김밥을 싸는데 좀 많이 쌌다고 갖고 왔어. 나 한입 하나 딱 먹었어. 정말 맛이 없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이 없게 그렇게 맛이 없게 할 수가 있어. 아 진짜야. 아 모양은 끝내주지. 근데 맛이 없어 결정적으로. 뭐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조미료 조금만 넣어도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간도 그렇고, 야, 내가 싸도 맛이 그보다 훨씬 낫다. 나도 잘 쌌어요. 옛날에 나 저기 애들 초등학교 때 우리 마누라랑 둘이서 같이 싸. 응? 저도 잘 싸요. 김밥, 이렇게 김밥 마리에다 넣어서 싸지. 요즘도 잘, 아유, 진짜 그 상관이 진짜 그렇다라는 거 처음 느꼈어. 그 말 맞구나. 응? 다는 아닌데 70%가 그래. 그러니까 항시 모든 거는 요 비율이 있다고 보세요. 요만큼이야. 그럼 얘기하는 건 이만큼이란 얘기야. 예 없는 법칙이 없잖아. 그지? 30%도 있는데 대부분 상관이 그래. 아무튼 이제 그렇고요. 그러니까 요런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들은 어떤 걸 잘하면 편관이 강한 사람은 반드시 직업을 가지라서 여자 일을 가지라 그랬어. 요 명은.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남편하고 애를 잡아 집에서. 응? 진짜야. 남편과 애를 잡는다니까? 이 삶의 에너지가 강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려면 밖에 나가 일을 해야 돼. 그지?